혈관 질환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고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 몸 곳곳에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혈액 안에 있던 지방 성분이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을 막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와 좋은 콜레스테롤 감소, 그리고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가 되면 이상 지질 혈증이 나타납니다. 고지혈증이라고도 부르는 이상 지질 혈증은 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동맥경화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한 혈관을 만들려면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콜레스테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높아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치료의 필요성을 이렇게 피부로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평소 혈압 관리도 중요한데 혈압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더 쉽게 쌓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의 핏덩어리가 뭉치게 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해 고혈압과 이상 지질 혈증과 함께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 기능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치명적이라 어느 종류의 술이든 두잔 정도로 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탄수화물보단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등의 바른 식습관도 필요합니다. 또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고 식물성 지방도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거나 가열하면 해로운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되도록 먹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Nutritional issues where high fat and high sugar foods are being consumed. Younger people tend to be becoming overweight, and both of these things are going to lead to heart disease, diabetes. 보통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심장의 순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이 확장되도록 하루 30분 주 4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